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 제안 받았던 건데, 지금에서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연이 아니고 질문이네요. 우리 장광이 딱지아님께서 예전에 한번 자주 이제 주제거리 하나 주셨는데, 요거 괜찮은데, 언제 해야지 해야지 했는데, 지금 써먹어야겠습니다. 우선, 저한테 이런 질문을 주신, 좋은 소재를 주신 우리 장광이 딱지아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강이. 이보다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아, 미안한, 감사하면서도 죄송하네. 자, 일단, 자, 본격적인 주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모님들이 소신 있게 살아라. 주관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소신 있게 살아갑니까? 소신 있게? 여러분 예전에 혹시 그 TV 광고 기억나십니까? TV 광고? 예전에 아주 옛날인데 그 유호성 씨가 예전에 그 동원증권인가 막 그럴 거예요. 그 광고에서 지금은 없어졌죠, 동원증권. 옛날에.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일도 주식도 소신 있게. 동원증권. 기억 안 나십니까? 아, 이거 너무 오래된 광고라서 그런가? 이거 정말 유명한 광고인데. 간단한데.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얘라고 할수 있는 사람, 그 친구가 좋다. 잘 모르시나 보네요. 연식이 있는 광고인데 아무튼 아무런 반응이 없네. 그 광고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보통 남들이 아니라고 할때 얘라고 할수 있는 거. 그렇게 살고 싶잖아.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마음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은 소신 있게 살고 싶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맞죠?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마음속으로는 외치고 싶지만, 현실은 그게 안 되잖아요. 맞죠? 동원증권 오랜만에 들어보죠. 예, 환정환님도 이제 연식이 있으니까 아나 보다. 저거 이거 광고를 안다는 게 일단 계란 한 판에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광고가 나왔을 당시에 그 영화 친구 1탄 아시죠? 그게 개봉했을 당시에 이게 광고가 나왔었거든요. 그 유성 씨 친구가 대박을 터뜨리면 그 나왔던 배우들 4명이 다 인기가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 찍을 때 아마 그 광고를 찍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2001년에 나왔으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맞아, 여러분. 모두가 예라고 할때 아니오라고 외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안 될까요? 아, 나는 이 나답게 살고 싶잖아. 누구든 내가 가진 개성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가진 삶의 가치관과 개성을 가지고 살고 싶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힘들잖아요. 참 힘들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어떤 삶의 마인드나 그런 개성을 가지고 살고 싶잖아. 내가 이렇다. 나는 내가 사는 방식은 이거다. 내 삶의 스타일이 이렇다. 꼭 자신 있게 외치고 싶지만 자신 있게 외쳐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왜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고, 각자 그 나름의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 마인드맵이 있잖아요. 주변의 시선요? 조직 문화, 유교 문화? 참 어렵다, 맞죠? 대한민국 사회. 일단 제가 겪어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이게 힘들어요. 소신 있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제가 겪어본, 사회에서 겪어본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직장 생활 해봤다면 다 공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소신 있게 산다는 거는 요말하고 같습니다. 요말하고 같다. 자, 소수 있게 산다는 거는 내가 직장 사회에서 아웃사이더가 되겠다는 거죠. 물론 아싸가 된, 자발적 아싸가 된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긴 한데, 아직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 아웃사이더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 좋아요. 왜냐? 이 대한민국 사회의 조직 문화 아싸가 되겠다는 거는 아무런 관심을 못 받고 존엄성도 이제 못 받을 뿐더러 뭐 진급의 기회나 회사에 뭐 근속이 되는 거 보장받지 못합니다. 물론 공기사회 같은 데 철밥통 같은 곳에서는 아웃사이드 하더라도 어떻게 버틸 수가 있으니까 뭐 한다고 치지만, 뭐 사기업인 일반 사회 같은 게 해버리면 내가 괜히 아싸 해버리면 뭐 내가 먹을 거못 먹고요. 인정 못 받고 내가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히 이 소신 있게 뭔가를 진행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내 소신을 그냥 직장생활 다닐 때는 그냥 묻어놓고 맞춰가지고 생활하는 게 많죠. 뭐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두 번째 이유도 공감하실 거예요. 이건 다 공감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입니까? 전체주의 국가예요. 전체주의 국가의, 죄송합니다. 국이라고 했네. 국가의 특성상, 개인의 의견과 개성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우리나라 가면, 우리나라 회사 같은 데 가면 옷다 똑같이 입고, 보장도 다 똑같이 하고, 다 똑같이 해야 되잖아, 맞죠? 비슷하게.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두발 같은 거딱 똑같이, 뭐 지금은 좀 덜하긴 하지만 옛날에 두발 엄청 심했지 않습니까? 제 때만 하더라도 뭐 머리카락 길이 뭐 3cm 넘어가면 바리깡 밀어버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어깨에서 이제 한 10cm 넘어가 버리면 잘라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제 다닐 때. 지금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염색하면 머리 잘라버리고, 염색물 안 지워버리면. 물론 지금은 좀 나아지긴 했어. 지금은 지금 세대는 지금 젊은 세대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아직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상 이거를 완전히 바꾸기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단이 개인을 밟아버리는 문화가 있잖아. 집단이 개인을 밟아버리는 문화. 우리나라는 굉장히 집단 이기주의가 심한 나라예요. 집단 이기주의가. 집단 이기주의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개인의 의견과 어떤 그런 개성을 존중하지 않죠. 특히 공기사회 같은 데 가면 트레이닝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회사 안 다니겠다는 거죠. 회사 생활 그냥 골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다녀야지 뭐. 그리고 괜히 개인 의견, 괜히 그냥 싫은 소리 했다가 나중에 회사 생활 꼬일 수도 있고요. 괜히 뭐 튀는 행동 했다가 개성 했다가 뭐 본전도 못 깨질 수 있어요. 본전도. 예전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병무청 사건 기억나십니까? 병무청 문신 직원. 근데 그건 좀 심하긴 했어. 그분은 좀 심하긴 했어. 문신 너무 많더라. 근데 와뭐 어떡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공무원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튜닝의 행동과 어떤 그런 개인의 의견 이런 걸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개인의 의견 얘기하면 그냥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개인의 의견을 말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싹수가 노란 거예요. 싹수가 노랗고 개념이 없는 거예요. 불만사항 얘기해보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얘기하는 경우 있죠. 우리가 뭐 회사에 불만사항이 있어도 함부로 얘기 못하잖아. 불만이 있지만 함부로 얘기 못하잖아요.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불만 없어요? 뭐 개선사항 같은 게 없어요? 엄청나게 불편한 거 아니면 참고 다니잖아요. 엄청나게 불편한 거 아니면 참고 다니잖아. 왜냐? 괜히 얘기했다가 미운털 박혀버리면 나만 곤란해지기 때문에. 뭔가 이거 바꿔야 되는 것도 있는데, 정말 필요하거나 정말 이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면 그냥 참고 다니잖아요. 참고. 가장 뭐 직장 다니면서 개인의 의견, 불만 같은 거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죠. 월급 같은 거, 월급 급여 같은 거나 아니면, 회사의 기본적 복지 같은 거. 괜히 얘기했다가 씨, 뭐, 다음날 얼굴 못볼 수도 있으니까. 특히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고 회사가 어려울 때는 괜히 얘기했다가 어떻게 돼요? 다음날 얼굴 보기 힘들어요. 다음 달, 이번 달이 끝인 거죠. 그래서 뭐, 신설이 못하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개성 같은 거한 거. 혼자 개성 중시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집단한테 다구리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개성을 왜 존중하지 못합니까? 왜 존중 못 받습니까? 그 이유는 뭐 간단하죠. 그 다수의 집단들이 그 개성을 하는 사람을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도 조집니다. 어떤 식으로든. 왕따를 시키든, 괴롭힘을 시키든, 뭔가 불합리한 걸 주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못하게끔 만들어요. 꺾이게끔 만듭니다. 이 집단들이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집단, 네, 안 테일러님 뭐 어제 반갑습니다. 그 집단들이 그런 걸 이제 깨부수고 뭉개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런 게 크게 있어요. 그래서 괜히 그런 걸 중시했다가 다구리 맞고 쑥으로 들죠 그냥. 아 여기서 괜히 멋부리고 하다가 나 조절 절단날 수 있겠구나.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를 보겠습니까? 세 번째는, 조직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주변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보면 어느 회사든 회사가 뭡니까? 조직이잖아요. 조직. 개인이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사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말단 사원까지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일하는 곳 아닙니까? 그게 회사잖아요. 그게 회사인데 우리나라 회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조직 문화는 어떤 관계입니까? 네, 수직 관계입니다, 수직 관계. 수직 관계가 뭐냐 하면, 상, 명, 하, 복입니다. 상, 명, 하, 복. 우리나라의 조직 문화의 거의 100%라고 봐야 돼요. 네, 상, 명, 하, 복입니다. 상, 명, 하, 복은 간단합니다. 위에서 시키면 아래에서 따르는 거예요. 이런 거 없는 회사가 있습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수평적인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남자들은 뭐 군대에서 이걸 먼저 뼛속 깊이 배워서 오잖아. 여러분 있잖아요. 뭐 굳이 회사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같은 데 가보면 1년 선배한테 막, 1년 선배의 한말 들어야 되잖아. 선배가 막, 1년밖에 안 되는데, 사회 나가면 1년, 2년 차이도 안 나는 건데, 근데 1년 선배라 가지고 막,
선배님 가면서 막 대접받고 해야 되잖아, 맞죠? 아직도 이런 게 있잖아요. 대학교 가도 뭐, 몇 기냐 따지고, 군대 가도 몇 기냐 따지고, 몇달 먼저 들어왔다고 막 위세 떨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위에서 시키면 해야 되잖아요. 위에서 까라고 하면 까야 되잖아. 뭐 우리가 뭐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왜냐? 아랫사람 힘이 없잖아요. 아랫사람이 의견과 개성을 하려고 해도 힘이 없어, 여러분.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냥 수그려 드려야 돼요. 까라면 까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애시당초 요거 때문에 못해. 소신을 못해. 상명하복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특히 상명하복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조직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들은 뭐, 아랫사람 의견? 안 들어줍니다. 윗사람 시키면 무조건 해야 돼요, 뭐. 잡다한 것도 뭐든 해야 돼. 억울해도 해야 돼요. 억울하면 여기 들어오지 말았어야지. 우리나라 사회 전체의 조직은 다 이 상명하복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얘기할 수 없어. 어디 가서 얘기할 거예요? 애초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수평이란 게 있을까? 수평이란 게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여러분. 없기 때문에 그냥 싫어도 억울하고 짜증나고 이 사람 보기 싫고 이 사람 일 못해도 윗사람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쪼아리면서 수그리고 따라야 됩니다. 이게 한국 사회입니다. 이게 반박할 수 없는 한국 사회. 여러분 다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회사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자, 이게 팩트죠. 여러분, 소수에게 살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소수에게 살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야. 있어요. 있는데, 소수에게 살려면 간단해요. 내가 사업해서 사업가가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남들한테 이제 어떤 소속이 아닌, 그냥 자유롭게 일 받아서 하는 프리랜서가 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사업하고 프리랜서가 된 사람도 몇명 있어요? 사업도 그냥 사업이 아니라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려가지고 굳이 막 그런 거안 따지는 사람들. 프리랜서도 돈이 많은 사람들. 근데 프리랜서 하는 사람들 보통 돈이 없어요.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들보다 돈이 적은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 회사라는 것은 고정적인 복리후생이 있고, 급여라는 게 있고, 테이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프리랜서는 일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어요. 일이 많은 만큼 조금 적습니다. 일이 아예 없으면 아예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일을 따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 소속되지 않아서 그 좋다는 어떤 안도감도 있지만 이게 오히려 불안감을 줄수 있어요. 직장에 소속되는 건 소속감을 주고 안정감이 있거든요. 일단 내가 여기 창고 다니면 회사에서 나오는 어떤 복지나 혜택을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창고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대기업 다니는 이유도 내가 여기서 욕먹고 좀 그지 같지만 참으면 일단 대기업에 준하는 어떤 그 복지와 어떤 급여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참고 다니는 거죠. 월급날 바라보면서. 근데 프리랜서는 월급이나 개념이 없으니까. 내가 오히려 있잖아요. 프리랜서가 되면 퇴직금 실업급여 없죠. 복지도 없죠. 떡값도 없죠. 그리고 중요한 게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회사 다닐 때는 좀 약간 매너리즘 빠지고 그냥 시킨 거 하면 좀 수동적으로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윗사람들, 아랫사람 다 있으니까 내 몸만 하면 되지만 프리랜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뭐 사장이자 사원 요로서 다 해야 돼요.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어.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일을 따오고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창작도 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럼 사업을 해서, 그럼 사업에서 성공하기 쉽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보통 사업에 성공하는 케이스는 자영업이죠, 자영업. 자영업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까? 실패한 사람이 많아요. 실패한 사람이 월등하게 많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히 서울 쪽 가보면 실패한 정도가 이거 완전 재기불능 상태잖아요. 서울 저기 어디야? 그 위례 신도시인가? 여러분 위례 신도시 아시죠? 서울 사시는 분들. 송파 신도시. 거기 가면 뭐 대박 친다고 해서 분양받아가지고 공실 엄청 많지 않습니까? 월세가 그거 막 500씩 넘는데 장사가 안 되는데 500씩 낼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 인사 돈 많아가지고 들어왔겠어. 있는 돈다 털어가지고. 아, 여기 들어오면 정말 대박 나겠다 들어왔는데 공실에다가 장사도 안 돼요. 막상 털고 나오려고 하니까 누가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엄청난 손해를 안고 위약금도 물고 인수하겠다고 하는데 막상 여기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왜냐? 여기 장사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사업하고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이 야, 너희들 직장 다닐 때가 좋아. 뭐 스트레스 안 받고 하는 거 좋긴 한데 야, 먹고 살기 힘들어 봐. 그런 거 없다. 그래도 야, 회사에 월급 받고 그냥 욕먹고 그냥 남 밑에서 일할 때가 참 좋았어. 항상 뭐 매상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돼가지고 마이너스 돼봐. 가게 열면 한 수부터 나온다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물론 장사가 잘 되는 사람도 있어. 있는데 지금 장사가 잘 됐던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장사가 잘 됐던 집인데 특히 이 메로나 터지기 전에 홀장사 하셨던 분들은 지금 홀장사 못 하잖아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 홀장사가 안 되잖아요, 지금. 다시 2단계 돌입해가지고 홀장사 안 되잖아요. 이런 데는 진짜 미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미치는 거죠. 특히 장사 크게 하시는 분들, 비싼 동네 하시는 분들은 미치는 거죠. 아예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원래 가게 테이블 받아가야 되는데, 뭐, 사람 받지 말라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아, 이게, 물론 9시까지 홀 장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단계까지 해버리면 사람들이 가겠냐고. 2단계까지 해버리면 서울 사람들이 과연 거기 가지고 위험 무릅쓰고 커피를 마시겠냐고요. 괜히 확진자 판정 날버리면 그 가게도 셔터 내려야 되고 그 사람도 피해를 입는데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겁나서 못 가잖아요. 왜냐면 서울은 이미 앞자리 크게 한번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크게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 뭐 뉴스에 매번 나오잖아요. 몇백 명씩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가가지고 나도 막 확진자 판정 받아버리면 완전 대역죄인이 되는 거잖아, 대역죄인이.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리고, 쇄고랑 찰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맞잖아요. 괜히 시키는 거, 괜히 방역수칙 안 지키고 헛짓거리 했다가 쇄고랑 차가지고 인생 조질 수도 있어요, 요즘 세상에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커피 한잔 먹겠다고 내 인생 거덜낼 일이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사업해서 프리랜서 하는 사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게. 일감도 없고. 프리랜서도 경기를 많이 타잖아요. 경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일감도 없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뭐, 장사 안 되고, 배달해야 되고, 배달했다 하더라도,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 직장 다닐 때가 참 좋았어. 내가 무슨, 깡다구로 내가 이 사업하겠다고 이쪽에 뛰어들었을까.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그래서 막 항상, 누구 뭐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으면, 야, 참고 다녀. 그 밑에 위에 사람 족 같아도 그냥 잘 다녀라. 나도 맨 처음에는 내살 것처럼 나도 소신 있게 살고 싶어가지고 좀 빚내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내가 이거 왜 했을까 싶다 진짜.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었어. 회사에 있을 때를 몰랐어 내가. 내가 뭐 대단한 내가 나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자신감만 가지고 있으면 다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나가고 보니까 아니더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야. 나는 내 음식 잘 만들고 하면 무조건 다될 거라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니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음식 맛없어가지고 폐업하는 데는 없어, 사실. 음식은 다잘 만들어, 요즘에는. 못 만드는 데가 없어요. 중간 이상은 다잘 만든단 말이야. 맛집인데 폐업하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맛집인데. 맛집은 소문난 데인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경영난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폐업하는 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 맛없어가지고
뭐 주인이 분취질 해가지고 그렇게 폐업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요즘에는 잘 만들고 뭐 잘하고 해도 경영이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상 회사에서 뭐내 개성 무시하고 뭐 욕먹고 해가지고 아 그냥 난내내삶 찾을래 난 이렇게 못 살겠어 나오려고 해도 지금 여기서 이제 밖에 필드 나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야 야 들어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어 아직 철안 들었네 야 들어가 나오면 지옥이야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막 호통 친다니까요 그런 사람도 많아져 요즘 자영업 유튜버들 보면 다시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나오지 말고 들어가라고 하잖아. 야, 들어가서 존버해. 야, 족같더라 존버해. 그게 최고야. 나 꼴나기 싫으면, 나처럼 쫄딱 망하기 싫으면 그냥, 야, 들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한둘이 아닌 거예요. 주변에 장사하신 분들 있어. 물어봐요, 한번. 도시락 싸두고 말리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대다수 회사는 조직사회를 할 수밖에 없어. 월급쟁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월급쟁이 생활, 조직 문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조직 문화를 경험하면 아까 말씀드린 상명하복, 위에 시키면 아래 따라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조직 문화는 전체주의, 전체가 따르면 군소를 지어야 되는 개인의 의견과 개성, 소신 따위는 존중해 주지 않는. 만약에 직장에서 소신 있게 나는 내대로 하겠다 하면 그냥 아웃사이더, 회사의 진급 같은 거 다, 진급 다. 못해먹고 후배 따라 무시당하고 없는 사람 NPC인 것 마냥 그렇게 숨만 쉬고 다닌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이런 거 각오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소신 있게 대한민국 살 수가 있겠어 대한민국 사회 회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돈 먹고 돈 벌어 사야 되는데 어떻게 소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이말 듣고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왜냐 사실이거든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직장 다니신 분들도 아마 이 피부를 겪었었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도 직장 생활 하면 느낀 거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돈을 벌려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신은 직장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서 부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사에서 부리지 마시고, 집에 갈 때는 어차피 안 보니까, 내 집에서, 퇴근하고 나서 소신 있게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 소신 있게 살아가는 데는 굉장한 장벽들이 많습니다. 개인의 힘든 힘드니까, 퇴근하고 나서 소신껏 사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